선도 있고 악도 있는 얼굴, 선과 악의 사이를 묘하게 넘나드는 연기. 멜로 장인의 부드러움부터 날선 얼굴까지 무서운 반전이 도사리는 배우. 유지태 선생님이 배려해서 때려주셔서 그냥 마음 편히 잘 맞았던 것 같고. 유지태 씨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괴력의 소유자가 되고 야망에 찬 얼굴로 차가운 매력을 뿜어낸 순간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분 맞죠? 사랑,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정의와 악 사이에서 내뿜는 특별한 매력, 유지태 씨의 스타 인생작에서 확인합니다. 폭력으로 악을 처단하는 다크히어로 비질란테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 치열하게 맞서는 액션 스릴러 비질란테. 정의다. 법의 처벌이 합당했는가? 뭐 돈이 없어? 그지야? 반성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 놈입니다. 뛰어난 지능, 치밀한 계획, 단호한 범행까지. 우리를 아주 잘 아는 놈일 수도 있겠어요. 김지용, 너 나쁜 적 있지? 유지태 씨는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비질란테의 뒤를 쫓는 광역수사대 괴물팀장 조헌으로 등장해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를 수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신념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겉모습은 마치 깡패 못지않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한 손으로 동전을 구길 정도의 괴력,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피지컬, 상상도 못했던 변신 때문이었죠. 말이 안 통하네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경찰은 맞는데 네가 아는 그런 경찰이 아니야, 내가. 괴물 형사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첫인상만으로도 모두를 긴장시키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발산하는데요. 상당히 만화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 만화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가 저의 어찌 보면 숙제라면 숙제였고요. 그 심리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의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 역할을 위해 체중 증량은 필수. 터미네이터가 대한민국에 약간 불시착한 그런 느낌인데. 모든 배우가 다 그렇듯이 그 캐릭터를 맡게 되면 일단 외형부터 그 캐릭터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원이 넘사벽 피지컬을 좀 가져야 돼서 일단 20kg 정도 머슬을 좀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는 작업들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외형이 중요해서 보디빌더 방식으로 몸을 일단 키웠고요. 그 예전에 입었던 옷이 그럼 하나도 안 맞겠는데요? 네, 지금 새로 다 사고 있어요. 여기에 결이 다른 액션까지 더해 비질란테와 끝장 대결을 펼치며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 중이죠. 다른 액션의 결을 좀 갖고 있어요. 김지웅은 좀 체계적인 어떤 액션을 구사한다면 또 저는 쿠도라는 무도인데요. 좀 참고를 좀 많이 했었고 액션의 그 기술들을 실제적인 어떤 액션 무도를 갖고 오면 어찌 보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 시리즈 현장에서 액션을 잘 표현을 하는 기술들과 실전 액션들을 잘 섞으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주얼도 연기도 충격적인 유지태 씨의 변신. 젠틀한 느낌의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되게 조언이 온 것처럼 정말 퍼지셔가지고 저도 그때 몸 많이 키웠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자괴감도 들고 제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의 도전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희대의 사기꾼을 잡기 위해 뭉친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사기꾼들의 예측 불가 팀플레이, 범죄 오락물 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박희수입니다. 그 맨날 쳐드실 생각만 하지 말고 일들 좀 합시다. 짜잘한 판에 얼굴 팔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유지태 씨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꾼들과 손을 잡고 의심과 밀당을 오가며 예상치 못한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뭐랄까요, 그 연기자들과 앙상블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연기에 충실하려고 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즐겁고 또 워낙 꾼들이니까 잘 이끄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존중하더라고요. 선하고 순수한 모습도 보이지만 냉철하고 야심 가득한 분위기까지 제대로 선과 악을 넘나드는 천의 얼굴을 보여주죠. 이건 사장님 잡아오란 영장. 뭐 임마? 임마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그럴 자신 없으면 짖지마. 정의로운 이면에 숨은 끝없는 권력욕. 그럼에도 절대 밉지만은 않은 차가운 매력. 본인의 욕망 때문에 사기꾼까지 결탁하게 되는 그런 욕망의 화신의 캐릭터입니다. 악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악역이 눈에 보이는 악역은 아니고 후반부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유주태 씨도 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선한 외모잖아요. 난 네, 그래요? 박성훈 씨가 아니라고 절레절레. 여기에 사기꾼 잡는 사기꾼 현빈 씨와 매력 만점 팀플레이까지 펼치며 맞는 사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때리는 사람보다. 유주태 선배님이 배려해서 때려주셔서 그냥 마음 편히 잘 맞았던 것 같고. 현빈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화면에서 압도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멋있고. 마지막까지 끈질긴 긴장감을 안기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사기꾼에서 제일 하고 싶은 역할은 박희수. 제가 맡은 역할이고요. 앞으로 제가 할 영화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연기들도 기존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은 새롭고 조금은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그게 장르가 어떤 장르이건 간에 계속해서 도전해.